안녕하세요, 드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매운 카레. 아비꼬에서 굉장히 매운 지중남계의 카레를 팔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 방식대로 만들었습니다. 아비꼬 카레 레시피는 아니에요. 레시피 잠깐 보고 오실게요. 달군 웍에 올리브유를 둘러줬어요. 양파 투하. 충분히 볶아줄 거예요. 단맛이 확 올라오게끔. 마늘도 투하. 아비꼬는 튀긴 마늘을 곁들이는데 저는 같이 충분히 볶아줬어요. 비엔나 소세지랑 벽돌 햄을 넣을 거예요. 그냥 제가 좋아해서. 고기 넣어도 돼요. 충분히 볶아줬어요. 그럼 처음에 넣은 양파 마늘도 풍미를 싹 뽑아낼 거예요. 그 다음에 물 투하. 골든커리 매운맛을 썼어요. 일본 카레. 요거는 그렇게 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한국, 우리나라 카레가루도 넣었어요. 이거는 아무 카레가루나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매운맛을 위해서 청양고추 투하, 페페로치놀 슉, 캡사이신 하나, 둘, 셋, 섞어주세요. 전 카레에 화한 맛이 있는 걸 좋아해서 후춧가루도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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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아까 양파 마늘 볶을 때도 넣어줬었어요. 이렇게 보글보글 끓이면 카레 완성!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는 같이 먹을 위엔프에서 산 김치, 파김치, 그리고 총각김치, 그리고 같이 김 싸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김까지 준비했고요. 밥이랑 카레. 짠. 카레가 빨개요. 빨개. 맛있게 먹겠습니다. 두둥, 두둥, 두둥. 고추와 함께. 페페론치노. 짠. 비엔나 소세지. 네. 마늘 같이 볶아줬어요. 맛있네요. 역시 카레는 김치예요. 페페로치노 홀. 김치랑 카레 너무 잘 어울려요. 떨어질 것 같아.
일본의 19금 카레도 너무 맛있었는데, 전 역시 제가 만들어 먹는 것도 맛있네요. 제 입맛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베이스는 골든 카레예요. 매운맛. 거기다 우리나라 카레 좀 카레가루 썼고. 여기다가 김치 속인가요? 조그만 거 하나 없나? 일단 조그만 거 하나 넣고 김 헤헤 김싸 먹어도 맛있네요. 간다. 배추김치랑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매워요. 근데 막, 아, 매워! 이럴 정도는 아니에요. 양파를 굉장히 오래 볶은 거랑 마늘 슬라이스 같이 볶은 거랑 비엔나 소시지가 너무 잘 어울려요. 신의 한 수. 너무 맛있어요. 이 양파에서 충분히 단맛을 다 뽑아낸 것 같아요. 그 인공적인 달면서 매운 것보다는 약간 달짝지근한 맛이 섞여 있는 너무 맛있어요. 달짝지근하면 섞여있지만 칼칼하게 매워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와, 역시 골든 카레 맛있네요. 거기다가 이제 청양고추랑 페페르초노 홀이랑 그리고 캡사이신 3스푼 이렇게 넣고 만들었더니 아주 그냥 후끈해지는 매운 카레가 되었습니다. 매웠지만 참을 수 있는 매움이었고 맛있는 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즐거웠어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이 5시 58분이네요. 좀 이따 서울을 가봐야 돼갖고 좀 일찍 녹화를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출근 잘 하시고요. 등교 잘 하시고요. 그러면 안녕! 우주!